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또 객장에서 어떤 오전 공략주를 제시해 줄지 함께 들어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로 가겠습니다. 김현준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략주 전해주시죠. 예, 제가 소개드릴 기업은 지난 3월 31일 유한타세 3호 스펙과 합동 상장한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음파, 레이저, 고주파 기기 등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년 실적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매출액 508억, 영업이익 114억으로 2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약 40%, 영업이익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품별 비중으로는 장비 매출 49.5%, 소모품 매출 44%, 나머지는 6%는 기타 서비스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키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주파 RF 기기 포텐자와 초음파 하이프 기기 울트라셀 큐 플러스가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RF 기기 포텐자의 경우 19년 글로벌 메디컬 선도 기업 시노시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소 주문 수량 기준으로 350대 정도 규모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일부 납품이 지연됐으나 지난해 하반기 발주가 재개되어 올해 온전히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시노시오는 미국 외에도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이시스 메디칼은 시노시오와 피부 미용 기기 공급 계약을 맺은 유일한 한국 기업입니다. 시노시오의 제품 포트폴리오에는 하이프 RF 기기가 없기 때문에 동사에 ODM을 맡긴 것이고 시장에선 시노시오 브랜드로 판매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과의 시너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프 기기 울트라셀 큐 플러스 또한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이프 장비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일본의 경우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MZ세대들을 필두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이 가능한 시장이고 거기서 동사는 일찌감치 진출해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2년에는 공급 계약을 맺은 시노시오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신규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하이프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하이프 RF 장비에는 카트리지 등 소모품 매출도 추가됩니다. 누적 설치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모품 매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19년 대비 20년 소모품 매출액은 약 126% 정도 상승했습니다. 소모품은 의료 장비 대비 마진도 높기 때문에 동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21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약 660억에 영업이익 159억 원입니다. 21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약 25배이고 22년까지 본다면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매수가는 전일 종가 기준 4,690원, 목표가는 5,450원입니다. 손절가는 4,45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